자, 오늘 말씀은 아가서 7장 4절 한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절 말씀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물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아멘. 이 아가서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자의 딸 슬람이 여인을 말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진,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진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계속해서 솔로몬 왕과 슬람이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한 글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이 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가 되어진 신부,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이끌어 가는 상태에서 무르익어서 이제 아가서 7장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는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결실로 맺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 7장입니다. 그 결실로 맺어진 그 교회의 모습을 사람의 이목구비로 표현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의 각 지체요, 각 부분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각각의 영혼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입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각각의 쓰임받는 직분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지금 아가서 7장이 주님이 어떻게 아름답게 보시는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나를 보시는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이 4절 말씀을 보면 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은 상아망대 같고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 목도 망대고 코도 망대라. 그래서 이 목이나 코가 같은 망대를 표현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사람이 목이 이렇게 딱 섰을 때 목을 비틀어서 얼굴을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목이 딱 섰을 때그 얼굴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편안하게 바라보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도 망대고 코도 망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코라고 사용되어진 이 단어는 원어에서 얼굴이라고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이 코는 얼굴이라고도 해석이 되어져요. 그 히브리 원어가. 이 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은 이 얼굴을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망대로 표현한다는 이 망대는 파수꾼이 자기 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딘가를 향해서 지키기 위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 망대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을 세우셨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몸된 교회에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에스겔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이 파수꾼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의 상태로 나아가야 될 것을 바로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깨어서 그 적군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망대를 세울 때그 파수꾼으로 세운 것이 이 망대 역할이다라는 거죠. 이 망대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목이 망대라 그랬어요.
코가 망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망대를 세우는데 그 망대가 아이보리 상아망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아망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목은 상아 같다라고 한 이 상아가 히브리 원에서는 shine이라는 단어인데 이 shine이라는 단어가 또한 어떤 단어로 사용되냐면 이빨이라는 단어로도 쓰임받아요. 같은 단어이지만 쓰임받는 게 다른 의미로 쓰임을 받아요. 아가서 4장 2절에는 이빨로 표현이 돼서 이로 표현이 되어져서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라고 이 이빨을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이빨이 상아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 이빨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무엇인가를 물고 씹어먹는 역할을 하죠. 다시 말하면 이 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몸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주는 게 이 목이에요. 이 목이 다치면 완전히 식물인간처럼 누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목의 역할은 이 몸을 세우느냐, 몸이 움직이느냐, 못 움직이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이 목이 상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아가 이빨로도 표현이 되어졌던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먹는 역할이 이빨이 하는 역할이에요. 음식을 씹어서 잘 씹어서 소화를 잘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 몸으로 들여보내주는 역할을 이 이빨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요. 통치권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통치권자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몸에 전달하는 역할이 이 목의 역할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죠. 선지자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다. 그래서 너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으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이 망대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증거하는 어떤 자들이 있는 거예요? 주의 선지자들, 주의 예언자들이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세우셔서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선지자들의 역할을 하고 그 예언자들의 역할에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상아와 같은 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상아는 어떤 것이 상아냐면 깨끗한 뿔이죠. 코끼리 뿔. 그런데 이 뿔은 들이받는 역할을 하지만 능력을 나타내요. 성경에서의 뿔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뿔이 그 상아인데 상아는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해서 그걸 도장을 파는 일에 사용을 하죠. 그렇다면 이 아주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말씀에 서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십자가의 능력의 말씀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상아망대와 같은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아망대와 같이 세워진 자들, 그가 여호와 앞에 이빨과 같은 자인 거예요. 주의 말씀을 먹어서 그 몸에 전달하는 역할. 그런데 창세기 49장 12절을 가보면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나와요. 그 각 족속을 야곱이 다 하나하나 축복을 할 때 이 유다 족속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축복이 이 창세기 49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의 이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유다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은혜의 말씀을 우유라고 그래요. 그 생명의 젖,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표현하죠. 다시 말하면 그 땅은 어디를 말하냐면 근본 천국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 천국에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우유를 누가 먹어요? 유다가 먹는다는 거예요. 유다가 먹어서 그 이가 그 우유로 말미암아 희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족속으로 와요? 유다 지파 중에 오셔요.
유다 지파 중에 오셔서 그 유다 지파를 만드셔요. 율법의 레위 지파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고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로 말미암아서 세워지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로 세워진 대제사장이 아닌 유다 지파에서 세워진 대제사장,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뿌려주신 언약의 피, 생명의 피, 그것이 말씀이죠.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 그 젖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바로 그 참된 음료가 양에서 나오는 젖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젖,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준 생명의 젖,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설신 피죠. 이 피, 이 젖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가 희어졌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우리가 유다 지파가 가진 그 축복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하였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먹고 이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중에 한 길이 되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도 유다 지파의 족속이 되어져서 우린 사실은 이방인이에요. 우린 유다 족속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부터 나온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유다 지파가 되어져서 유다 지파에게 준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홀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왕들이 가진 그 통치권의 홀, 그것이 유다지파에게 주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권을 가진 유다지파가 되어진 거예요. 유다지파 족속이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의 후손이 되어져서 영원히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어떠한 자들이냐면 바로 그 의유로 이를 씻은 자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몸에 전달하는 상하 망대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머리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목이 이 몸에 전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자들이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자손이 되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어진 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자들이 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또한 백성들에게 나와서 전달하죠. 너희 죄가 사함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온전히 아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아는 자, 깨달아진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적군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진 상한 거예요. 퓨어한 상한. 그 아주 견고한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진 자는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 견고하게 세워진 흔들림이 없는 절대로 부러짐이 없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을 받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진 그러한 사람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 세상에 어떤 것에 치우쳐서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 앞에 온전히 모든 생각과 마음이 초점이 맞춰진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이 시대에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알려주는 자가 되어져서 영혼들을 깨우는 거예요. 다 이 지체들을 깨우는 거예요. 지체들아 일어나라. 너희는 빨리빨리 일을 해라. 심장아 뛰어라. 열심히 피를 공급해라. 그래서 곳곳에 모든 지체에 저 발끝까지 저 손끝까지 피가 잘 쉰다는 데서 손은 손의 역할은 발은 발의 역할을 하도록 해라. 그것을 전하는 역할이 이 목에 망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자는 상하망대와 같은 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상하망대와 같다고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자라 그랬어요? 그 눈은 헤스본에 있는 바들압민 문 곁에 있는 연못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눈은 보는 눈이에요. 본다라고 할 때는 seer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선지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선견자라고도 말해요. 선견자, 본다. 뭐를 봐요? 세상을 보는 자예요. 자, 앞일을 미리 보는 자예요. 선견자를 앞에 일을 미리 본다고 해서 선견자라고 말해요. 근데 선견자가 어떻게 해서 선견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니까, 알게 하시니까 선견자인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정말 미국에서 지금 레이시즘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을 강대하게 해서 마이너리티 피플들, 이민원자들아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아시안들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지금 많은 마이너리티 피플들한테 두려움을 주고 있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 시대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이 미국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앞길을 예측할 수가 없는 시점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온 세계가 지금 다 쉐이킹을 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견고한 이 상하망대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견고한 상하망대 같은 자가 되고 어떻게 헤스본의 바드랍민 문 곁에 있는 연못과 같이 실질적으로 이 헤스본 바드랍민이라는 것은 헤스본에 있는 성의 문 이름이에요. 그 헤스본 성의 문 이름이 바드랍민인데 이 바드랍민이라는 그 문 옆에 못이 두 개가 있어요. 연못이. 근데 이 연못 두 개 있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눈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헤스본이라는 데가 어디냐. 두 가지 헤스본과 바들라빔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헤스본이라는 단어는 Stronghold, 하나님의 견고한 산성을 의미해요. 요단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도피성을 하나님이 세 개씩 세우게 합니다. 동쪽의 세 개, 서쪽의 세 개를 세우게 해요. 이 도피성은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고 그 목숨을 보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서 쉴 수 있게끔 한 성을 말하는데 이 도피성 여섯 개의 이름이 전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중에 헤스본이 하나로 포함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산성이에요. 무슨 산이냐면 견고한 산성. 근데 누가 견고한 산성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견고한 산성이다.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견고한 산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피할 처소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피할 곳이다 하는 거죠. 세상에 누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망 권세자 마귀가 우리를 쫓아올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인데 그게 헤스본이 그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피할 산성인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는 주님이 선견자와 같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는 거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선견자와 같이 영안을 열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나는 영안이 열려서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일을 볼 수 있는 자냐.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자들을 주님이 세우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보실 때 그 귀한 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딸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헤스본의 바드라빔 연못과 같은 눈을 가진 자들이다 이 말이죠. 시대를 분별하는 선견자로서 이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을 잘 받아서 알고 그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보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세운 귀한 딸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영혼들에게 두려워 떨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거야.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은 너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너는 그 어떤 해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그 헤스본으로 표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또 바드라빔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하냐면 많은 자의 딸이라는 의미예요. Daughter of a multitude. 많은 숫자의 딸들이에요. 자, 어떻게 해서 그 바드라빔이란 게이트, 많은 자들의 딸, 세상의 많은 자들의 딸들이 그 게이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온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도피성 안으로, 하나님의 산성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되어지는 자. 그가 바로 선견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시대를 분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 귀한 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 다메섹은 어디냐면 시리아의 도시예요. 시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로서 이방 나라예요. 근데 그 시리아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적군이에요. 그런데 그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레바논은 우리가 잘 아는 레바논의 백향목 잘 알죠. 근데 그 다메섹의 레바논은 아주 도시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자기네들의 영광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지고 아주 아름답게 세워진 것 같이 그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변질된, 배도된 교회,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리스도인들. 변질된 그리스도인들 지금 다른 복음을 세상에 막 전파하고 그래서 요즘에 뭐가 전파되고 있어요? 번영주의 신학이 아주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모두가 복을 받아야 되고 물질이 풍요해져야 되고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또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번영신학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코가 그 얼굴이 그들을 향해서 워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늘 그들을 향해서 망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어져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지 잘 살펴서 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지를 파수꾼이 망대를 세우는 것은 적군을 향해서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도록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요. 저기 적군이 들어온다. 그리고 나팔을 팍 부르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고 군대를 세우게 하고 이런 역할이 바로 그 망대에 있는 파수꾼의 역할이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망대에 세워진 바로 이 파수꾼들은 그렇게 믿음의 견고하게 세워지고 시대를 분별하여서 그 적군을 잘 워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알게 하는 건 시대를 보고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준비되어지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 시대를 어떻게 주님 앞에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고 절대로 준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아니 지금 이 시대가 이상해지니까 빨리빨리 보따리를 싸서 돈을 모아서 금으로 돈을 바꾸고 이런 육체적인 걸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준비해라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해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그 찬송에서 순례자에게 예비하라. 무엇을 예비하라? 주님 맞을 준비를 예비해라.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서 이 적들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자인지 늘 준비된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살고 또한 내 가족들에게도 또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도 살아 일으켜서 그들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도 살고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 살다 갑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떻게든 살다가 가요. 중요한 건 이 세상은 아무리 길어야 100년이고 하지만 내가 이 세상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정말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죽은 이후의 세계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자로 살 것이냐? 영원한 생명으로 살 것이냐? 영원한 영멸로 갈 것이냐? 또 내 자식들은 영원한 영생으로 가게 이끌었느냐?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이끄느냐? 내가 깨어서 내가 온전한 망대가 되어져서 내가 온전한 시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져서 내가 온전한 파수꾼으로서 주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나팔을 부는 사람이 되어져야 나도 살고 내 성 안에 있는 내 백성들도 살고 내 자녀들도 살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깨어 일어나야 되고 주의 백성들은 깨어 일어나야 되고 이 시대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깨우치는 그리스도의 참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보실 때 내 귀한 자에 따라 정말 너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대강 교회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버릴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서서 정말 내 영이 주님이 보실 때 상하 망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목이 되어지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문이 되어지는 거는 그 문에 사람들이 드나들 때 그들을 그 성 안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아무나 이끄는 게 아니에요. 성에 반드시 거기에 게이트에 방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 성에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누가 있냐면 장로들이 늘 앉아 있어요. 그 장로들이 있으면서 이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가서 물어봐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 룻기에서 나오미하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가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질문을 하는데 성문 곁에 있는 장로에게 나아갑니다. 바드람빔 정말 많은 자들이 들어오는 문의 역할을 할 만큼 내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그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정말 바른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눈이에요. 그런 눈이냐 아니면 정말 적군들을 착 워치하고 있는 그러한 망대냐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 보실 때 이러한 자로 너는 내가 볼 때 참으로 이와 같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